네, 오늘 경제 플러스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한국 경제는 조선 해운업을 비롯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이제 처하고 있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대기업의 고용 없는 성장, 그다음에 그 취업자들이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청년 실업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우리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 경제 사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자를 키우고 양성하고 또 지원하고 돕고 해서 어려운 창업 과정에서 실패를 보다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르침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안내하는 분들이 필요한데, 우리 창조경제타운에서 멘토로 활동하시는 분을 저희가 모셨고요. 이분은 특별히 또 굉장히 오랫동안 멘토로서 활동하시면서 많은 창업자들을 만나고, 또 창업자들 애로사항도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어떤 결과물도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엔젤 투자자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또 투자나 투자 유치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인데요. 우리 앞으로 이제 뭐 잠깐 동안이지만 이분한테 그동안의 경험담도 듣고, 그 다음에 향후에 또 우리 창업자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경제 플러스 첫 번째 손님 이종문 회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아, 예. 잘 뵙는데 이런 자리에서 또 초청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밖에서 볼 때하고 또 좀 색다른 지금 자리가 만들어졌네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번 오늘 첫 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을 모실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 경제 상황에서 창업자들을 도와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네, 그런 분들 중에서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아주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오늘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아, 이거 저희 스타트업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아유. 네. 우리 저 이종문 멘토님은 뭐 저하고는 뭐 구면이긴 하지만, 네, 또 그동안 하시는 일이 또 저하고 약간 또 이렇게 약간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또 앞으로 또 오늘을 기회로, 예, 좀 뭔가 같이 뭔가 또 좀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 밑그림을 그리는데 저 힘이 되는 보탬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그 이정문 멘토님을 통해서 또 이정문 멘토님을 좀 이렇게 빨가벗기는 그런 일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이종문 멘토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저도, 네, 영광입니다. 예. 네. 네. 창조경제타운의 스타 멘토라고 들었어요. 예.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창조경제 어떤 모티브들이 초기에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찾고다 보니까, 아마 그 대통령님의 그 창조경제라는 그런 목표를, 네, 창조경제타운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전 국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프라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온라인 베이스로 해서 전 국민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네, 들어가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부분을 이제 그 멘토들이, 네, 사업화를 추진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창조경제타운이고요. 네. 그래서 그 창조경제타운이 현재 한 3,400명 정도의 멘토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작년까지는 13명의 전문 멘토 제도를 두면서, 각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사업화 아이디어를 추진해왔고, 네, 최근에는 이제 또 바뀌어서 한 30여 분이 전문 멘토 위원으로서 새롭게 조직이 해가지고, 네, 그 정부의 이제 마지막 그 창조 경제의 어떤 불을 지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그 창조 경제 타운의 멘토 3,400명 중에서, 네, 그 뭐 1위라 그러면 좀 이상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800여, 네, 명의 그 멘티분들의 그 사업 아이디어를 사업하는데 이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스타 멘토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저도 그 멘토예요. 아시죠? 저는 이제 스타 멘토는 아니고, 네, 아주 조금 이제 그 뭐 역할을 했었는데, 그 처음에 창조경제타운 만들어졌을 때 그 아이디어들이나 그 활용도가 굉장히 보물처럼 이렇게 용솟음 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네, 최근에 다소 좀 주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혹시 뭐 그런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초기에, 그러니까 작년 그 9월 정도까지
한 25,930개 정도의 이 국민들이 알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하고 지금 환경이 다른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창조경제타운이라는 부분에서 전적으로 국민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보급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국에 18개의 그 혁신센터가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분산이 되고, 또 각기 자기가 맞는 분야 쪽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 초기에 그 국민들께서 그 자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 공간은, 그래서 창조경제타운을 거쳐서 가는 것이 현재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주춤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혁신센터들이 지금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창조경제타운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온라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했고,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혁신센터라는 걸 통해서 그 창업을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제 뭐 이루어지고 만나고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어떤 모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이고 또 온라인에서 그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좀 계속 좀 이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조금 주춤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질문을 했었던 거고요. 앞으로 이 온라인 창조경제 타운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뭐 창조경제 타운이 그 다초 주춤했다는 그런 개념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혁신센터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 지금의 그 국민의 아이디어 시스템의 프로세스는 창조경제타운을 통해서 전국의 혁신센터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받아서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활성화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제가 800명의 그 국민들을 이렇게 멘토링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창조경제타운은 이렇게 예산이 없습니다. 그 혁신센터 쪽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창조경제타운에서도 이렇게 좀 예산이 좀 지원이 돼서 양쪽으로 이렇게 좀 좀 활성화되면 아마 그 정부하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마지막 그 불이 붙여지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멘토 입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정부 관계자나 그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은 꼭 창조경제타운에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 창조경제타운이 그나마 정말 이렇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아까 이제 3,400명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멘토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가도 별로 없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또 경험담을 이제 우리 후배들 창업자들한테 전수해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3,400명이 다 왕성하게 활동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 저 이종문 멘토님처럼 이제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창조경제타운을 좀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른 멘토분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작년에 그 창조경제타운이 13명의 전문 멘토로 제도를 했을 때, 그때 제가 그 3,400명 중에서 그 다음에 13명 중에서 제가 전체 회장을 했습니다. 회장을 하면서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좀 유도를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멘토들 사이의 어떤 그런 사업화 부분을 저희들이 진행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새롭게 이렇게 그 이제 바뀐 게 뭐냐면, 그 중에 3,400명 중에 1% 상위 1% 참여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구축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한 30여 분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그 30여 명 중에서 이제 제가 기계 부품 소재 쪽에 제가 팀장으로서 지금 또 하고 있고, 저는 교육문화분과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현재는 한 30여 명 1% 분들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지금 현재 그 내일도 저희들이 또 평가하고 또 그 사업화를 제가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보수 제도지만, 저 개인 입장에서는 뭐 그게 돈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지식 봉사, 지식 기부, 또한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에 제가 참여하고, 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800명을 제가 이렇게 사업화하는데 도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멘토님께서 800명의 멘티분들과 함께 하셨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보람됐던 일은 어떤 일이었나요? 네, 그 2013년 뭐 되면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그 멘티분들의 연령이 네. 상당히 좀 이렇게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정보통신 쪽으로 오면서 IoT 베이스로 오고 빅데이터로 오면서 그게 굉장히 이제 10대도 들어오고 20대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사람으로 보면 말기 암 걸리는 분들이 거의 찾아왔었어요. 왜냐하면 평생 이제 그 기술 쪽으로 막 개발만 해오시다가 이제 정부가 창조경제타운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 기술을 그리다가 이렇게 오고 뭐 부산에서도 찾아오고 강릉에서도 찾아오고 뭐 전국에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대부분 이제 50대, 60대 이런 네. 정도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10대, 20대 분들이 이제 자리 바꿈하기 때문에 아마 그 지금의 그 정부가 가고자 하는 어떤 창조경제 쪽에 더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정말 그 무릎은 꿇지 않았지만 살려달라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제가 가진 역량이나 또 그분들하고 함께 그러니까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전국에 제가 직접 다니면서 투자도 요청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일부 뭐 있는 사실이니까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그 청와대도 보냈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이제 수석님께서 네. 그 다른 부서들 소개를 시켜줘서 제가 공무원들도 만나고 다니고 네.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제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것도 제가 하고 투자 그것들 전부 다 제가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남들이 보면 뭐 너는 일 안 하고 뭐 하느냐 했지만 지금 현재로 와서 우리 또 이런 훌륭하신 네. 또 회장님도 뵙고 이래서 지금 상당히 영광이고 또 앞으로 정부가 가는 그런 창조경제에는 우리 저 김종태 회장님과 손잡고 네.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그 창조경제 타운의 그 멘토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고생도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네. 이제 그 백지 상태에서 출발했었던 이제 창조 경제 타운이었고 오늘 이상하게 창조 경제 타운을 지금 홍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많이 하시는 거 네 뭐 의도하지 않은 지금 홍보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 멘토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더 많이 이제 눈에 띄시고 그다음에 많은 일을 하신 분이 이제 우리 이종문 네. 멘토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하고 조금 다른 입장이 저는 이제 교육 예술분과 교육 문화분과였었죠. 네. 그쪽에서 이제 교육 문화 예술 관련된 이제 아이템들 들어오면 뭐 말씀하신 것만큼은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아이템들 골라내서 또 다음 단계로 보내고 또 사업화 뭐 컨설팅도 해주고 멘토링도 해주고 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엔젤 클럽이나 아니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그 창조경제 타운에 있는 아이템들은 이제 아직 설리겠다. 왜냐하면 조금 더 뭔가 좀 이렇게 궤도에 올라와야 이제 저희들 같은 이제 투자자들이나 투자 기관에서 관심을 갖는.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저희 같은 우리 엔젤 클럽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고 또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데 그 부분을 우리 멘토님들이 담당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창업을 한 다음에 투자 받을 때까지 그 이제 어려운 단계들을 이제 올라서는 그런 것들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라서 아주 저는 특별하게 뭐 감사드리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경제에서 보면 그 창업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창업한 다음에 한 2년 이내, 3년 이내 거의 80%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네. 망했다라고 이제 네.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조금 더 이게 좀 이렇게 숫자를 비율을 낮추고 좀 더 그 죽음의 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데스밸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하는 어떤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조경제 타운의 어떤 예산 문제라든가 또 창조경제 혁신센터도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한된 예산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있는 자원 가지고 뭐 너무 잘한다 이런 느낌을 이제 받고 있는데 우리 멘토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많은 일을 해주셔서 뭐 감사도 드리고 또 앞으로도 또 계속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이제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아이템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IT면 IT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분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아이템을 내거나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이 아까 나이도 뭐 굉장히 다양하다고 계층들이 그러다 보면 그 아이템들이 막 상당히 그 뭐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다양할 건데 그런 다른 아이템들을 각각 다 어떤 식으로 그 뭐 우리 이제 멘토님께서는 다 케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만의 노하우고 또 800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게 다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구상을 한 단계에서 이거를 구체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구체화를 만드는 과정들 중에가 기획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그중에 뭐 목업 제품도 있고 시제품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문화 쪽이고 또 뭐 전자통신 뭐 정보통신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그 과정을 거치는 부분은 기계 소재 부품 쪽입니다. 초기에 원료가 있어야지만이 만들고 네. 그 만든 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정보통신 쪽으로 가고 그게 문화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사수사 박사 쪽을 이제 공학을 전공한 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접근성이 좋고요. 또 그 정부 R&D 사업 쪽에 그 평가위원을 제가 십몇 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부품 소재 쪽에는 2016년 또 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가 네. 그쪽에 기술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된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공학도지만 경영학 공부를 했어요. 경영학 공부를 하고 인문학 공부를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각 분야별 이렇게 정보통신이나 결국은 뭐냐면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판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매되는 그런 어떤 전략 마케팅 부분을 제가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하는데 아마 소화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와우, 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마물박사 수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떠오른 질문 하나 생겼어요. 네. 뭐냐면 네. 뭐 저도 가끔 그런 걸 이렇게 당하곤 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정말 잘하는 분야나 제가 정말 잘 해줄 수 있는 분야에서 이제 멘토링 요청 들어오거나 이제 그러면 뭐 정말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는데 아 제가 모르는 분야나 이제 저하고 거리가 먼 분야에서 이렇게 딱 오면 이게 난감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완전히 뭐 전 분야를 다 망라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난처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뭐 난처한 경우 그 특별하게 그런 실질적으로 난처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청정경제타운에 그 지금 현재는 최장 90일까지 이렇게 멘토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 뭐 한 130명 정도 하루에 130명 정도를 멘토링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한 2시간 정도는 멘토링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조금 더 이 하는 데서 좀 지장이 있으면 네. 뭐 다음날 제가 뭐 인터넷을 찾든 아니면 직접 현장에 가서 자료를 찾아서 만들어서 제가 제공하고 그게 이제 아마 남들하고 저 무보수지만 남들하고 차별적으로 했던 부분이 아마 그게 아닌가 그래서 네. 좀 뭐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현재까지 어려움은 없고요. 또한 지금 이제 정보통신 쪽이나 IoT 빅데이터가 이제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멘토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을 좀 더 좀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까지 뭐 한 800명 정도 부분을 쉽게 이렇게 물론 쉽다는 표현이 좀 네. 이상하지만 어렵지만 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현재까지 뭐 이렇게 진행해온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열정 같아요. 네. 패션이라고 패션. 네. 네. 그 열정이 없으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존경스러운 뭐 네, 그런 맞아요. 분이네. 정말 괜히 스타 멘토가 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너무 뜨거우시는 거 아니겠습니다. 네, 근데 멘토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멘티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주로 창업을 할 때 창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과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설명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그 멘티 분들 지금까지 그 800명의 정도 되는 분들에게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1번에서 8번까지가 네.
돈입니다, 돈. 그렇죠. 네, 돈입니다. 네. 이제 근데 그 돈에 대한 욕망과 갈구는 전체적으로 하지만 또 그 중에서 이렇게 돈이지만 자기가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창경경제타운에서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 나서 1차 일반 멘토가 평가하고 네. 2차 멘토에 이제 저희 전문 멘토가 평가를 하고 그걸 다시 또 이제 저희들이 인큐베이팅 하기 위해서 별도로 평가해가지고 선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마다의 그 각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멘티 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건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돈 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멘토링 한 걸 아마 뭐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절대로 그 창경경제타운의 인큐베이팅을 위해서 저는 절대로 이렇게 넘기질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의 평가위원이고 R&D 평가위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창경경제타운을 넘어서서 이분들이 실전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전에 가서 프레젠테이션할 능력이라든가 네. 또 이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게 일반 창조경제타운에서 하는 사업계획서하고 좀 차별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분명히 이렇게 숙지시키고 네. 또 어떨 때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라 아니면 문고에 가서 책을 사와라 공부를 하고 저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그 진행하는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멘토는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을 통해서 후배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이제 멘토인데 최근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멘티들의 요구도 있고 그 멘티가 못하는 거를 다 멘토가 해주는 사례가 또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이긴 한데 뭐 어떤 또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지향이 돼서 원래 의미의 멘토링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우리 그 멘티들도 스스로 알아서 가야 되는 거를 멘토분들이나 주변에 이제 선배들이 그 가는 길을 잘 끌어주고 밀어주는 역할 그런 역할로서의 어떤 멘토링에 대한 정의가 좀 뚜렷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멘티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제 멘토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네. 경우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계속 멘토가 끝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서 도와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또 자생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역할에서 우리 멘토링 하시는 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요즘 최근 멘토링하고 또 멘티 분들이 이제 아주 다양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멘티 분들이야 이제 창업을 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멘토 분들을 이제 찾는 이제 매칭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요즘 그 우리 저 이종문 멘토님이 새로운 걸 좀 시작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또 우리 여러 그 좀 멘토 분들이나 또 멘티들도 잘 이렇게 서로 어떤 뭐 협력과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듣긴 들었는데 어떤 형태의 협회나 모임인지 그 다음에 또 추구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또 그런 모임을 통해서 또 어떤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 또 간단하게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13년, 14년, 15년, 16년 이렇게 해오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저의 멘티 분들 중에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멘티들도 멘토를 할 수 있다. 네. 물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제가 멘토지만 그 총괄 어떤 멘토 개념으로서 그런 분들하고 제가 멘토링을 해오면서 뭐 그분들 사업계획 작성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다만 그분들이 어색하거나 조금 미흡한 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최고로 저보다도 많이 알고 멋진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던 끝에 야 그러면 대한민국 최초로 멘토와 멘티의 만남을 자기네 아이템들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데 멘토링을 해주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해외 마케팅까지 이렇게 네. 연계 우리 자체 정부에만 원하고 이렇게 우리가 손 벌리는 게 아니라 네. 우리끼리 한번 이렇게 모여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창조경제타운에 있는 멘토와 멘티들이 모였습니다. 네. 그게 이제 왜 그 했냐면 제가 이제 안산 쪽에 있는데 그 안산은 그 아시다시피 바늘 쇼화공단이 있습니다. 그 인접에 이제 남동공단이 있고
우리나라에 그 공단이 한 천여 개가 있는데 네. 바늘 시화공단이 전국에서 1위 공단입니다. 거기에는 15,870개 기업 정도가 있습니다. 네. 또한 그 기계 부품 쪽이 한 76% 정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포함하여 그분들이 있는 제품들을 이게 빠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금 스타트업들이 힘든 게 뭐냐면 뭘 하면 3개월, 2개월, 1개월 이르기 때문에 네. 한 구역 내에서 그 기획에서부터 네. 디자인, 시제품 제작, 양산까지 가는 시스템을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그 작년 그 10월부터 저희들이 네. 그 매주 뭐 매일 만났습니다. 그 멘토와 저 그러니까 제가 그 했던 그 멘티분들 중심으로 해서 네. 새롭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에게서 같이 그 한국 융합 창조 융합 개발 마케팅 협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이름이. 근데 이제 한국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가줘야 되겠고, 네. 또 정부가 하는 융합 창조, 창조 융합이라는 게 좀 들어가줘야 되겠고, 그러면서 개발도 하고 마케팅도 연계시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처음에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활동하게 되고요. 지난번에 또 우리 그 멤버들 중에 또 아바에서 또 전체적으로 그 투자 이쪽도 실적으로 높고 요번에 또 그 한 분은 그 종이 냄비 개발을 해가지고 네. 또 내일 모레 또 가서 이제 본선에 지금 들어가는 K 글로벌 네, 이번에 네, 이쪽에 평가 네, 팀도 있고 그래서 공모전 크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들 팀들 중에서 그렇게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러니까 멘티들이 그 중에서 기술 멘트를 해서 기술위원장이라는 제도를 제가 줬습니다. 그래서 기술위원장, IT위원장 해가지고 만들어주니까 네. 전체적으로 미흡한 건 제가 총괄적으로 하고 그분들끼리 공동개발하고 하니까 네. 시너지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멘토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까지 했던 거 외에 또 다른 계획. 네. 아, 또 다른 계획은 이제 저희들 지금 준비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이분들의 이제 지금 현재 한 20개 스타트업들이 모였습니다. 네. 20개 모였는데 각자 지금 제품으로 해도 손상이 없는 그런 정도의 아이템들인데 그래서 이 아이템들을 아까 우리 저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타트업들이 그 제품이 이렇게 물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를 네. 저희들 멘토와 멘티들이 네. 물어있게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개발을 해야 해외 쪽으로 빠지게 하게끔 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이분들끼리 해서 그 협동조합을 한 두세 개씩 만들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협동조합들을 모아서 같이 그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창조경제 정책 방향하고 네. 저희 멘토 멘티들이 정부에 그러니까 멘토티 멘티분들이 정부에만 너무 의존해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부에 의존도 하지만 네. 우리들끼리 한번 이렇게 뭉쳐서 스스로 이렇게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아마 그 좀 더 성공적으로 꽃을 피우게 되면 네. 아마 우리 저 이 김종태 회장님께서도 아마 그 투자를 해주시거나 또 뭐 앞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내일이면 또 저희들이 그 별리 저희 그 지금 조그만 20개 그 스타트업이지만 네. 별리사 네 분하고 저희들이 그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제가 이제 좀 내주면 네. 네. 우리 저 멘토 멘티들이 모여서 공동 개발을 한다니까 그분들이 흔쾌히 1차까지는 그 투자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네. 아마 이게 대한민국의 그 창조 경제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네,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또 네, 뭐 적극 응원하고요. 네. 또 저희가 또 투자하는 데까지 잘 이끌어 주시고 네. 그럼 또 나중에 조금 더 또 다른 모습의 네. 어떤 그런 형태로 또 우리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말 그 시간을 많이 초과될 정도로 지금 열변을 토해주신 우리 이정문 멘토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그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좀 체계화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냐면 또 뭐 그런 활동에 이제 약간의 어떤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렇게 아울러서 같이 가는 어떤 그런 어떤 모임이 된다면 훨씬 더
그 모양이 좋고 네. 많은 분들의 지지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불신과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도 안 되고 또 뭐 4포, 5포 뭐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일단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창업을 보다 쉽게 또 하고 또 창업을 한 이후에 이런 어떤 우리 어떤 경제나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그 창업한 분들이 실패를 하지 않고 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그 정부가 해야 되고 사회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멘토분들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창조경제타운을 아주 특별하게 홍보하는 자리처럼 돼 있는데 저희가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그 이정문 멘토님의 활동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창조경제타운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또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오늘 나온 얘기들을 잘 종합해보시고 정리해보시면 또 색다른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얘기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5월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